이곳은 삼성동입니다. 마라샹궈는 어떤 요리가 있어요? 마라샹궈는 사실 이제 중국 요리예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요리인데 1820년대쯤에 김상구 씨 한번 깨물더니 혀에 마비가 계속 된다고 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나 안 먹고 안 먹는다고 느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엄마 이거 못 먹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상구야. 마라 상구야가 돼서 그거를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은 중국의 장이홍 씨가 장이홍 씨가 이걸 감명 깊게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화를. 장이홍 씨가요? 네. 장이홍 씨가 중국의 셰프예요. 그게 19세기 정도에 넘어갔어요. 상구 씨가 야, 우리가 상구 씨가 아니었으면 이 마라샹궈를 못 먹었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근데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중국 요리사 분께서 조선에 오셔서 이제 음식 전파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말을 타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말을 딱 꺼냈는데 말이 간 거예요. 마라. 근데 어떻게 말이 샹 간 거야. 샹. 고참. 이래서 마라샹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도겸 씨 뭐 하세요? 아 예? 뭐 하세요? 아 도겸 씨가 당면의 유래를 아신다고. 아 중국 당면만 두껍잖아요. 어 나도 중국인인데 사실 한국 당면은 좀 중국인, 얇고 중국인인 준 씨도 궁금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당시 때는 이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먹었던 시기였어요. 패스트푸드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좀 발전한 시기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이제 당면 쪽에도 그런 영향이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면 좀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당면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근데 그 중국 당면의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한국 당면이랑 좀 다르기도 하죠. 오, 어떤 성분이 다르죠? 그냥 약간 디톨리스트를 하고 이제 디톨리스트를 하고 약간 얇아지고 넓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들어간 게 디톡스 다이어트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즈지가 한국어로 뭐지? 한국어 라즈지야. 라즈지. 중국어는 라즈지. 라즈지. 쉽게 바꾸면 매운 치킨 볶음이라고 생각해. 아 매운 치킨 볶음. 어머니 씨. 아 네? 네. 이 라즈지의 유래를 또 아신다. 아 또 아, 우리 모르는 게 없어. 아니, 우지 형이 그 박사입니다. 아 이거 모르는 거 없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긴 음식인데. 네네네. 아 그래. 사실 원래 음식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아 근데 그쵸? 아 또 안 정했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한창 2000년대 초반에 그 즐겨 하셨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게임 유명한 게임이죠. 아, 네. 네. 거기에 이제 중국 대표팀에 그 라씨가 계셨어요. 아, 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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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라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을 하시다가 꼭 중간에 간식처럼 이 고기를 드셔야 되는 그 버릇이,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가 있구나. 아,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이제 고기를 집어 드시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고기를 먹는 타이밍에 본질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이고야, 막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해설자가 올라 지지 거기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아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라씨가 그분이 먹었던 고기를 좀 이제 중국의 이번에도 장임황 씨가 이번에도 이황 씨가 장임황 씨가 이제 요리로 승화를 좀 시킨 음식이 라지지. 아. 여기에도 아마 마라 성분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옆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아마 이는 잘 모르겠어. 이거 한국에. 내가 알기로는 파이어볼 어택인데? 너 진짜 짱이야. 옛날에 마취약이 없었을 때 중국에서 마라 이거를 입에다 많이 놓고 씹고 나서 이빨을 이를 뽑았었대. 마취약이 없었을 땐 그렇게 했었대. 그 중국의 어떤 손님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왜 맨날 한국이랑 연결돼 있는 들어봐. 거야? 들어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제 중국 손님께서 요리를 해드린 거야. 그때 나왔던 음식이 저거였어. 근데 그때 한국 분이 엄청 비싼 시계를 선물해드렸어. 그래서 비싼 시계?
야, 승관아. 그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나왔다며. 모든 스태프들과 이 모든 카메라 감독님은 너 하나만 주목하고 있어 지금. 자.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왔어. 인사 시간. 비슷한 시간 나왔어. 우리 전라도 한식 밥집에 또 전라도에 또 이거를 들여오게 됐었어. 계속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아,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익산이 고향이셨는데 그래서 아이 그 익산시 위에 그래서 익산시 위에서 익산시 위에 와 비슷한 시기가 또 나타나. 내가 못하겠는데 웃겨야 돼. 항상 웃길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 멤버 유식하다. 야 그럼 우리 후식 먹으러 갈래? 네. 마지막 후식 어때? 이곳은 청담입니다. 아, 나 이거 알아! 맨앤제리스! 사실 이거 만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젤리를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해서 와. 젤리 뺐어 이제. 아니 맨앤 젤리 우리 투맨젤리라고 해서 투맨젤리 그 둘이 이제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네. 근데 토미 파일을 해서 아이스크림 런칭을 했어. 근데 갑자기 토미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 벤이 나온 거야. 아 친구 중에 벤이 있었어? 같은 새로운 또 이제 플레이버를 만든 거지 맛을. 그게 아니야. 벤이 사람이 아니지가 않아? 아니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톰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져가지고 아 맞네 맞네 제리가 혼자 그 벤을 끌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벤 앤 제리가 매니저가 없는 아 나 벤에서 아 벤에서부터 판매를 했다. 아이스 호떡 뭐야? 아이스 호떡이 있어?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 호떡이랑 호떡 위에다 아이스 올려놓는 거 아니야? 호떡은 왜 호떡이야? 호떡이 왜 호호 불어서 먹는 떡이라고 해서 호떡인 거야. 겨울에서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먹는다 호떡이야. 호떡 나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 들었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 발명했을 때 이제 계속 지금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똑 가다가 이제 결국에 뜬 거야. 호떡!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맛있게 다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정해야지.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주민분들이 이름을 다 정하기 시작을 했지. 그치. 이름이 뭐 이상했어요. 뭐 햄버거 달콤 햄버거 달콤 뭐야. 아무튼 이상한 게 되게 많았으니까 엄마 그랬지. 야! 니네 지금 이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지 영감을 받은 거야. 막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마카롱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빵이었어.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형제가 형이 이랬어. 이거 이름을 정하자. 이름을 정하기 전에 우선 너무 허전하다. 색깔 너무 예쁘지만 허전하다. 그림을 좀 그려라. 동생이? 아 뭘로? 보드마카 하지 마라. 마카롱! 저기 비장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름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지 하다가 아 거기서 먹었으나 마카오롱 뭐야 진짜 억지로 아니야 아니 네 적당히 너가 행복하다면 된 거야. 적당히 우겨야지. 디푸파를 좀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끝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디푸파 잘 먹었습니다.